사실 저희 프로그램 최초입니다. 중화요리집은 중식이에요? 화끈한 불맛의 유혹, 혀로 맛보기 전에 눈으로 맛본다는 화려함의 정수, 중화요리. 육해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재료들의 무한 변신. 가지수가 많아도 너무 많아 중국 사람들도 평생 다 못 먹는다는데 대체 오늘은 뭐 먹으러 온 거래요?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러니까 메뉴가 편하게 짜장면, 뭐 짬뽕 이거는 기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메뉴가 하나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래요. 테이블마다 꼭 있다. 국민 음식으로 등극한 탕수육. 탕수육은 입에 차 감기는 새콤달콤한 소스 아래 바삭한 튀김옷과 도톰한 살코기까지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겠지요. 아니 따끈할 때 바로 먹으면 진짜 최고죠. 어제도 먹었어요. 그 옛날 기념일 정도는 돼야 먹을 수 있었던 고급 요리였지만 요즘은 어딜 가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인데도 굳이 이곳 탕수육을 먹으러 온다는 단골 손님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탕수육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달라요 좀. 먹어봐야 알 건데. 진짜 맛있게 드시네. 소리가 들어가는 거 소리가 다 달라져. 일반적인 탕수육이 이제 이렇게 부먹 찍먹 이렇게 하는데 눅눅해지지 않으려고 안 붙잖아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입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삭해요. 탕수육이 그냥 소스가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 딱 물었을 때 바삭하고 안에 공기가 엄청 촉촉해가지고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구워 먹는 부먹파, 찍어 먹는 찍먹파, 그 논란을 잠재울 오늘의 탕수육 등장이요. 와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탕수육이 이렇게 아름답죠? 사실 탕수육은 저희 집 옆에도 있다니까요. 한번 죄송한데 냄새부터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요거지. 탕수육 같은 경우는 전분과 밀가루의 배합,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부재료의 배합,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번 먹어보고 저만의 방법으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어? 소리가! 어? 야, 이 미쳤다, 아닌가? 너무 아름다웠군요. 아니, 어때? 탕수육에서 이런 식감이 나죠? 어라, 탕수육이 거기서 거기지 왜 이리 호들갑이실까? 이쯤 되면 저희가 불 봐야죠. 임 셰프님 먹방 오랜만에 좀 보여주세요. 야, 튀김이라고 하는 것은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 반죽의 농도에 따라서 많이 막 바뀌어요. 근데 얘는 엄청 바삭한데 식감이 빵 식감이에요. 빵. 무시고라? 탕수육에서 빵의 식감이 난다고라? 네? 빵이요? 원래 탕수육이라는 그 이름이 왜 붙은지 아세요? 원래 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엿, 엿을 표현하는 거고요. 탕수자는 이거를 쉽게 해서 물을 뜻하는 건데 그걸 식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육자는 당연히 이제 고기를 가지고 육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탕수육이 새콤하고 달콤한 그런 고기 요리다. 예,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탕수육을 한 번 더 먹어보는 임 셰프. 오묘한 향이 납니다. 반죽에서 아주 오묘한 향이 나요. 탕수육이니까 당연히 새콤한 맛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이거. 근데 진짜 오묘하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처음 모양 그대로.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1시간 15분 됐는데도 아직도 바삭. 아직도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 식감 들리시나요? 분명히 꾸덕꾸덕 해야 하는데. 골 때린다 진짜.
천하의 임성근 셰프도 섣불리 추측하지 못하는데요. 아니 셰프 이런 모습은 야, 처음인데.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 식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니 누가 탕수육을 튀겨놓고 한 시간 지났는데 바삭하다면 누가 믿어요 이걸. 눅눅해지지 않나요? 시간이 멈춘 듯 미스터리만 남긴 탕수육? 안 되겠습니다. 비법 찾으러 고고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주방에 약간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조리복을 입고 계시네. 제가 사장님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선배님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사부님 불러. 사부님? 무려 56년 내공 중화요리계에 살아있는 전설 대장리 주인장을 소개합니다. 사부님 맞는데요? 셰프! 그러다 보니까 사부님. 테이블마다 탕수육 얻는 데가 없던데요? 다 있던데요? 진짜 탕수육 한번 먹어보면 이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지금 이 예. 우리 탕수육 이거 감자 전분인데? 예 맞아요. 예, 반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비법 하시러 왔는데 이렇게 쉽게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감자 전분이 세 개가 세 개. 네. 또 이거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 또 다른 하얀 가루를 갖고 오는 주인장. 약간 얘는 좀 노란색 비슷하게 나죠. 하얀 거는 감자 전분이고요. 약간 감자 전분에 비해서 약간 노란색이 나죠. 얘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지금 이거 하나만 들어가나요? 네, 하나만 있습니다. 민철아 넣을까요? 네. 이게 3:1 비율이에요. 근데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워 보이는 임 셰프. 감이 좀 왔나요? 밀가루와 감자 전분만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고 신이 와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요게 무조건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밀가루는 여기 있고 역시 주인장이 좀 쉽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상하다 했어요. 사부님의 비법을 캐내 주세요. 뭔가를 발견한 임 셰프. 아니 세상에 이건 또 뭔가요? 이 정체불명의 가루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이게 보시면 자 색깔이 다 다르죠? 아무리 봐도 죄다 하얀 가루 아닌가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정답! 베이킹 파우더. 혹시 찹쌀가루 아니에요? 여러분 튀김가루죠. 튀김이니까 튀김가루.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삭함은 얘가 주는 거예요. 얘가 바로 옥수수가루. 옥수수? 네. 다 틀렸어. 옥수수 정도요? 맞습니다. 사부님, 옥수수분 맞죠? 맞아요. 아, 진짜요? 또 비율이 중요해요. 잘 맞췄어. 감사합니다. 잘 맞췄어. 탕수육의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시키는 비법, 옥수수 전분. 이것도 하나신 거예요. 아, 하나. 아닌가? 이거예요, 이거. 이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다 감자 전분이 더 들어가면 그 바삭한 식감을 못 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옥수수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바삭함을 넘어서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또 밀가루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축 처져요. 반죽이 나중에 저 튀김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삼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이 밀가루가 덩어리가 좀 있더라고. 다른 거는 괜찮아. 밀가루는 네. 덩어리는 그러니까 이거 다 깨트려 놔야 돼. 네. 안 그러면 이 물 들어가면 밀가루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 이거 모두 얹으면 이렇게 성의껏 해야지. 내강대 이 세 가지 하면 내강대에 섞으면 그건 절대 안 돼. 네. 이게 원래 이 가루가 이제 다 끝났어. 섞지 않고 그냥 물을 부어버리게 되면요. 사실 이게 그 안에 물 안에서는 잘 어우러지를 못해.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한식을 할 때도 그렇고 가루를 할 때는 체에다가 한번 치는 거예요. 밀가루를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깨져가지고 이제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루를 섞어주고 하면 세 가지 가루가 진짜 잘 융합이 돼가지고 잘 섞이는 겁니다. 그냥 이게 섞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임 셰프님도 두 손을 물, 모으고 듣고 계시네요. 네. 물 농도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하고 나서 또 섞어야 돼. 이렇게 내지 완전히 좋아야 되는 거야, 완전히. 완전 치즈 같은데요? 네. 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 와.